This is designed as a reading material for TPRS class. Please download the PDF file link in the video description and practice reading it until you feel confident. Once you can read the material in a moderately fast speed, you can begin listening to this audio file for your listening practice. 제린의 아버지는 회계사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해요. 그래서 허리하고 어깨가 아파요. 오늘도 제린의 아버지는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했어요. 오늘도 허리랑 어깨가 아팠어요. 제린의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일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요.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일해요. 그래서 발이 아파요. 오늘도 제린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오늘도 발이 아팠어요. 제린의 부모님은 오늘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아버지는 허리하고 어깨가 아팠어요. 그래서 전신 마사지를 받았어요. 제리 아버지는 누워서 전신 마사지를 받았어요. 마사지가 시원했어요. 아버지는 아, 시원하다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발만 아팠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만 받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발 마사지를 받았어요. 마사지가 시원했어요. 어머니는 아, 시원하다 라고 말했어요. 제리는 오늘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서 갔어요. 4시에 집에 와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게임을 했어요.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만화책을 봤어요.